과거의 통신업이 현재 통신업과는 많이 다릅니다. 신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오늘 또 장에서는 3% 넘게 KT는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먼저 호실적 얘기 좀 나누고 싶은데 성종 기자, 뭐 기존 통신사업 물론이고 뭐 신사업에서도 성과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KT, 그러니까 통신 3사 중에도 가장 조금 뭔가 옛날 이미지를 갖고 그렇죠. 있는 KT가 네. 또 가장 또 빠르게 지금 변화를 꾀하고 있거든요. KT 구현모 대표가 이제 오늘로 취임 500일을 맞았는데 이 구 대표가 취임 이후에 디지코,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를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KT의 탈통신을 지금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와 이제 뭐 주가나 실적 모두 개선시켰다 그런 평가를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에 매출 6조 276억 원, 영업이익은 4,75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늘었고 영업이익이 38.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내용을 보면 기존에 주력했던 통신사업 그리고 신사업 모두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5G 가입자 같은 무선 후불 가입자가 상반기에만 53만여 명 증가했고요. 또 초고속 인터넷 역시 가입자가 확대되면서 매출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신사업으로는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디어 콘텐츠 같은 플랫폼 사업이 성장했는데요. 그룹사 전반적으로도 매출이 성장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KT 계열 회사의 현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KT가 단순한 통신사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밑에 계열사가 45개나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엄청나게 다양한 사업들을 벌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 사업을 하고 있는 BC카드가 계열사로 들어가 있고요. 네. 또 위성 방송 사업을 하는 스카이라이프, 또 위성 통신 사업을 하는 KT셋, 또 부동산 개발 임대업을 하는 KT 에스테이트, 또 음원 유통 사업을 하는 지니 뮤직, 광고업을 하는 나스미디어, 이렇게 다양한 또 분야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BC카드 같은 경우는 국내 매입액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4.6% 개선됐고요. 또 BC카드가 최대 주주로 있는 K뱅크 같은 경우가 지난 2분기에 39억 원의 단기 순이익을 달성했는데 2017년 출범 이후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눈에 띄는 광고 보면 KT에서 그 로봇이 서빙을 도와주는 그런 광고가 참 눈에 띄던데 하반기에도 이런 신규 사업 준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맞습니다. KT가 로봇 사업에 상당히 좀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의 현대 로보틱스와 함께 5G 그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이제 AI 로봇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로봇 운영 플랫폼 또 판매 시스템 구축 이런 사업 준비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것을 마치고 나면 하반기에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빙 로봇이랄지 또 케어 로봇, 바리스타 로봇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KT는 뭐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블록체인 같은 어떤 그런 기본 인프라가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데 여기 이제 바이오를 넣으면 뭐 원격 의료 모니터링이랄지 또는 디지털 치료제, 의료 AI 솔루션 같은 구체적인 사업 그 모델까지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국내외 대표 사업자들과 제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KT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한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일단 IPO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미디어 부문의 어떤 새로운 그런 모멘텀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IPO를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KT의 자회사 중에 이제 BC카드가 있고 BC카드가 네. 최대 주주로 있는 K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K뱅크가 2분기에 첫 흑자를 달성했고 1조 2,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여신 상품을 출시하고 또 상품 커버리지를 확대하면서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서 금융 플랫폼 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K뱅크는 사실 2023년 하반기에 상장이 예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자 전환 시기가 좀 빨라지면서 앞당겨지면서 IPO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거래를 시작하면서 시총 35조 원 정도의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K뱅크도 덩달아서 더 높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사업 구조 개편의 중심에 있는 KT 스튜디오 진이 역시 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IPO 이슈가 또 불거지게 되면 KT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 사업에서는 스튜디오 진이를 중심으로 제작 밸류 체인을 키워가고 있는데 뭐 첫 번째 오리지널 콘텐츠로 웹툰 원작 드라마 크라임 퍼즐이 오는 4분기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좀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지금 예상된다는 점인데요. 현재 예상 배당금에 대한 컨센서스가 1,500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주가에 대비하면 한 4%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현대차증권에서 오늘 올해 KT의 예상 배당금을 2,000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2,000원이 이제 진짜 실제로 배당이 된다고 보면 거의 기대 배당 예상 배당 수익률이 한 6% 가까이 되거든요. 5.9% 정도 되니까 네. 이렇게 되면 엄청난 그 배당 매력이 있는 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네. 이제 순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이렇게 예상 배당금이 올려 잡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사인 SK텔레콤보다 더 배당 매력적에서 지금 우위를 유지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앞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KT는 기존의 통신사업 일변도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러면서 그 성과가 하나둘씩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변화가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때 KT라는 기업을 단순히 통신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평가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